걸그룹 핫바디 시크릿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 운동을 열심히. 오, 피부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다이어트 전화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무대 서는 모습과 평상시의 사진인데 바디 메이크업 전과 후입니다. 비슷한 룩이지만 두 배 더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저도 바디 메이크업을 뭐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있지만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고 탄력 있어 보이고 그러는 정도지 뭐 어디가 얇아지거나 막 어디가 확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완전히 그 지방 흡입한 것 같은. 있는 건 없애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한번 저희를 위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이제 지방 흡입하러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 바디 메이크업 시연을 위해서 또 무대분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이뻐요. 아, 네. 스텝 1은 들어갈 겁니다. 아, 스텝 1 가요. 대문자 V 가슴골 만들기. 아. 대문자 V 아닙니다. 대문자 V예요. 대문자 V. 네. 보통은 그 가슴골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크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네. 약간 살짝 모아주세요. 가슴. 팔을 이렇게 약간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네, 기본 자기 라인에 맞는 걸 그려야 되니까. 소희 씨. 네? 너무. 너무 아, 나도 모르게 하지 말자요. 팔을 좀 약간 안쪽으로 해서 모아주시고 조세호 씨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야말로 메이크업 시연이기 때문에 데이메이크 할 때 쓰는 이런 뿌리는 거를 실제로 피부에 바로 뿌리고 바르면 좀 얼룩이 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판에다 덜어가지고 네. 이제 브러쉬로 섬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V자 그려볼게요. 이게 훨씬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얇고. 우와. 와,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또 경계가 좀 안 되니까 그 경계를 풀어주시면서. 자연스럽네요. 그다음에 가슴에 봉긋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이곳하게. 어머. 그다음에 아까 그린 V라인에다가 작은 V를 하나 딱 더 하나 그려줘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밝은 부분이 눈에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네. 어두운 부분은 더 멀리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을 사는 네, 뭐가 더 들어가 보이는 어떤 음영을 주시는 거죠. 확실히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달라졌어요. 아, 진짜 살아났어. 자연스럽게 살아난 거 볼까?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가까이서 봐도 자기 피부 같아가지고. 우와. 야, 역시 수진 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터치로 한 번만 이제 브러쉬로 선을 한 번 더 넣어요. 브러쉬 여기 진짜 가슴골에 깊이 파줍니다. 이건 얇게 해줘야 돼요. 제일 어두운 거니까 얇게. 지금 보이시나요? 멀리서? 스텝 2! 컵이야 쇄골이야. 물 받아도 되겠어.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너무 제목이 컵이야 쇄골이야. 네. 물 받아도 되겠어. 그쵸. 우리 뭐 로망이잖아요. 여기 물 고이는 거. 쇄골은 또 민정 씨도 굉장히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쇄골이 너무 네. 예쁜 게 쇄골이 일자로 이렇게 되셨어요. 보통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좀 그런데 저 일자 쇄골이 지금 드물거든요. 너무 예쁜 쇄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여성들이 로망인데 이제 살에 묻혀서 쇄골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노력하면 그것도 이제 포즈로 나오긴 해요.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허리를, 네, 모델 지금 쇄골이 나왔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포즈에서 내 쇄골이 이 정도구나 하고 이제 잡아주는데요. 지금 뭐 기자님들도 쇄골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어요, 서로가. 어디 있는지? 이거 쇄골은 남자분들도 좀 따라해도 괜찮겠네요. 약간 남자분들도 쇄골 있는 게 훨씬 좀 네, 느낌 섹시하죠. 있죠. 여름에 약간 민소매 같은 거 입을 일이 있을 때. 에이, 뭐 여름에 뭘 입으신다고요? 민소매 티. 아, 민소매. 네. 즐겨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 마요, 우리. 골부터 어둡게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골을 파주고 골 아래 바로 발라주면 안 되겠죠? 여기 쇄골 요 아래, 골 아래 나란히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네. 그다음에 가운데 약간 V로 파줘요.
지금 가운데 V 파준 거 보이시죠? 네, 보여요. 그다음 우리가 목선도 색으로 하면서 같이 해주면 좋아요. 네. 어? 목선도 이렇게 V를 향해 내려가 주세요. 와, 저렇게 바디 메이크업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들어간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바디 메이크업의 핵심은 쉐이딩과 하이라이트. 이 두 가지만 어느 부분에 할 줄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나오는 이 쇄골. 가장 그렇죠. 봉우리. 그다음에 목 가운데. 목 가운데. 약간 좀 가늘퍼 보이게. 이렇게만 보면 뭐가 될까 싶지만 이제 연결해서 발라보겠습니다. 경계가 안 쓰게 발라주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서로 경계가 안 지게 살짝 섞어주죠. 쇄골뼈 이렇게 볼록 나온 데를 제외하고 위아래 쉐이딩을 주는 거예요. 이 골 파인 데는 더 진하게 해줘야겠죠? 네. 여기가 포인트. 앞에 요 뼈 있죠? 네. 보이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네. 요 뼈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요렇게 쇄골뼈가 완성됐어요. 야, 아니 진짜 우리 엄청 고이겠는데, 저 정도면? 뷰티 크러쉬 온 이브.